안녕하세요. 코딩키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스크래치에서 이동 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블록은 이동 블록 카테고리에 있는 블록들입니다. 왼쪽으로 이동, 점프, 왼쪽으로 회전과 같은 블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 블록들을 이용해서 냥이와 동물들이 춤을 추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코딩 공부를 좋아하는 냥이가 왔어. 오늘은 이동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이동 블록을 이용하면 캐릭터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대. 벌써부터 신나지? 우선 배경을 바꿔볼게. 뭐가 좋을까? 무지개 배경이 좋겠다. 이렇게 무지개로 배경을 바꾸고 나는 조금 밑에 있을게. 이제 동물들을 데려올 차례야. 오늘은 말과 판다를 초대하려고. 둘 다 동물 카테고리에 있는 캐릭터들이야. 그러니까 동물 카테고리에서 찾아서 추가해줘. 말과 판다를 데려왔으면 조금씩 위치를 옮겨줘. 우이잉, 나는 판다다. 귀찮게 나를 왜 데려왔어? 잠이나 더 자고 싶네. 으하하, 힝, 나는 말이다. 빨리 달리고 싶어. 안녕 동물들아, 만나서 반가워. 이제부터 블록들을 이용해서 나와 동물들을 움직이게 할 거야. 다들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억하고 있겠지? 우선 나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어. 좋았어. 고마워 친구야. 마라,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나는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몸을 흔들고 점프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자, 어때? 좋았어. 고마워 친구야. 판다야,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아이, 나는 움직이기 귀찮은데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만 돌게. 왜 그래? 우리랑 같이 놀면 재밌잖아. 지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고마워 친구야. 갑자기 나는 춤을 한 번 더 추고 싶어졌어.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다가 점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줄래? 처음으로 이동 블록을 이용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대. 바로 그거야. 고마워 친구야. 자, 그럼 우리 모두 한 명씩 춤을 춰볼까? 오, 신난다. 이쪽 저쪽 다그다 다그다. 야호, 신난다. 조금 재미있는데. 빙글빙글 두둠치 두둠치 호이. 이렇게 한 캐릭터 안에 여러 블록 모음들이 올 수 있구나. 혹시 이렇게 연결된 블록들의 모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어린이 스크래치에서는 이와 같이 연결된 블록들의 모음을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는 한 개 이상의 블록들로 만들어져 있으며 한 블록이 앞뒤에 있는 블록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블록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록들의 모음을 스크립트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동 블록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춤을 추게 해봤지? 여러 이동 블록들을 이용해서 멋지게 춤추는 다른 캐릭터들도 만들어봐. 오늘 배운 내용을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오늘 어린이 스크래치에서 이동 블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뿅!